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전치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국민 대표가 오늘 사태 변화하면서 꿈, 제가 꾸는 꿈,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내대표 취임할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꿈을 꾸었고 앞으로 꿈을 꾸셨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정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이게 여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라는데, 진영을 넘는다는 건 결국 당을 바꾸겠다는 말 아닌가요? 아니면 진영 논리 넘어서서 국민을 위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애매한데요. 이게 지금까지 유승민 대표가 4월달 국회 대표연설에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 봤을 때 완전히 좌파적인 분위기거든요. 좌파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니요.